서울에서 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한 경기도 가평. 곳곳에 하얀 눈이 소복히 쌓여 있는데요. 아직도 시골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이곳, 오늘의 장수인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청평면 가평이라고 그러죠? 여기 서울에서 좀 가깝긴 한데 엄청 춥네요. 어떤 장수인이에요? 이거 뭐예요? 이거 콜라 아니에요? 콜라. 이거를 네? 굉장히 좋아하는 장수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콜라를요? 아니 콜라 그러면은 그 당도 좀 많고 장수인이 드시기에는 좀 부적절한 음식. 뭐 콜라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콜라 좋아하는 장수인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넓은 곳에서 장수인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일단 주민 찬스 써보기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아이고, 예.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뭘? 여기 이 콜라 좋아하시는 할머니가 계신다 그러는데. 그거 가져가서 할머니 데리고 같이 잡수셔. 어디요? 이거 적자가 할머니 집이. 어디인데 그 집이 어디예요? 아유. 어디예요? 아, 그럼 쭉 가시면 그 외딴 집인데 뭘? 아, 여기 가다가 외딴 집 있어요? 그러면요. 네. 콜라를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주문 한없이 먹지 뭐. 아, 그래요? 드리면 한없이 드세요? 콜라를? 알아요. 사다 드려보았어. 알았어요. 맨날 걸로 가도 그 집 가고 절로 가도 그 집 가고 그럴 텐데 뭐. 할머니가 알려주신 방향으로 찾아가 보는데요. 저분들 아니에요? 저분들? 네? 저기, 아, 저 가서. 과연 우리가 찾는 장수인이 맞을까요? 저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셨어요? 네, 아이고, 저 아이고. 서울에서 왔습니다. 네. 어머니. 아이고. 어머님 안녕하세요. 난 콜라를 안 좋아요. 콜라를요? 예. 아니 예. 지금 다 사놓고 먹는데. 네. 콜라를 얼만큼 좋아하세요? 제가 그래서 콜라 사왔어요. 안 먹어요. 아, 그래요? 이거 꼭 사놓고 먹어요.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올해 연세. 몇이에요? 부끄러워 못해요, 얘기. 아, 얘기해. 괜찮아, 부끄러우세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우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이고, 알았어요. 자, 추운데 들어가시죠. 아이고. 소녀처럼 수줍음이 참 많으신 할머니, 어떤 분일지 점점 궁금해집니다. 콜라 나 제일 좋아하는 게 콜라 한 잔 주세요. 아, 콜라 더 드릴까요? 네, 네. 원래 콜라 좋아해요. 얼음, 아. 여름에는 얼음 띄워 먹고. 아, 여름에는? 네, 네. 아이고. 선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막걸리도 아니고 아이고, 콜라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어르신은 저는 처음 뵀습니다. 콜라를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손님들이 오면 날 술 못 먹는다, 이거 사다 좋아요. 그걸 먹어가지고. 만날 먹어도 더름 나오고 이게 좋지 해롭질 않아요. 네. 기운이 펄펄. 아, 이거 드시면 기운이 펄펄 나요? 신기하네. 콜라를 마시면 호랑이 기운이 솟는다는 조복순 할머니. 몇 년생이세요? 몇 년생? 어머니 혹시 주민등록증 있으세요? 연세가 좀 많다는 말씀은 들었는데요. 네네 어머니. 이게 뭐야? 야, 근데 진짜 일칠이네, 일칠. 저거만에 와서 내 손을 잡고 있는 102살. 와, 102살. 어머니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5 되죠. 그러니까 지금 18년 돼서 85 되신 거예요? 오늘 어머니를 뵈니까 어머니가 옆에 계셔서 그런지 어머니를 한 뭐 제 또래 같으세요. 진짜로 이게 되게 젊어 보이세요. 항상 그런 소리는 듣긴 했는데 큰아들이 내내만 한갑인데 우리 큰아들도 그래. 102세 엄마와 85세 딸, 그야말로 장수 모녀시네요. 시골에는 겨울에도 할 일이 참 많다는군요. 오늘은 메주를 만들 콩을 갈여내는 날이랍니다. 그런데 102세 할머니도 어떤 일을 하실까요? 이거 부시가 보여? 어. 오, 팔에 힘도 좋으시고
돋보기도 없이 상처난 콩을 하나하나 집어낼 만큼 시력도 좋으시답니다. 이거 골라낸 게 기분이 행복해? 행복해? 일을 하면 행복해진다는 할머니를 위해 딸은 일부러 소 일거리를 마련해 놓기도 한다는데요. 이상해. 침에도 안 오고 뱃살이 넘도록 침에도 안 오고 이렇게 정신이 좋은 반쪽아래야 맞이 반쪽 이렇게 이런 게 또 보이고 침에도 안 걸리니까 힘이 많이 들어? 혼자 앉아서 마침만 들어 가만히 앉아서면 심심해요. 이런 일을 하면 재미가 나고 일이 이런 게 하고 싶어요. 뱃살이 넘으면 이렇게 해봐. 우리는 갈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하는가 봐. 어쩌면 우리 어머니가 오래 살아서 나도 오래 살고 싶어. 살겠어. 이런 거 골라봐요. 이런 거 골라지나 봐요. 그런데 그 순간 아이고 자꾸 흘리지네. 아이고 이거 어떻게 자꾸 딸이 콩을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지 마. 조심해라. 아하 그래요. 그래 조심하는데 자꾸 흘리지네. 아 그러지 마. 바닥이 온통 콩투성이가 됐네요. 이걸 다져서 아 조심하는데 그래요. 이렇게 흘리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알아서 하고요. 왜 이렇게 흘려라. 사람 받아봐야 되지. 흘려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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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런데 할머니는 콩 흘리는 걸 왜 이렇게 싫어하시는 걸까요? 아이 부지런히 쫄아. 이거 농사 짓나 엄마네 애 먹어서 내 이거 농사 지을 때는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배고프고 많이 힘든 일이야. 그래서 콩 하나를 다룰 때도 정성을 들여야 하신다는군요. 쪼가리 따로 내놓고 알아서 온 콩만 줘놔. 쪼가리 따로 놔놓고 알았어요. 알았어. 자꾸 굴러가네 뭐 콩들이. 빨리 주워서 담네 어머니가. 아이고 참 나보다 이렇게 빨리 주지 말아야지. 어째 나보다 빨리 주세요. 그런데 놀라기엔 아직 멀었답니다. 뭐라 그러겠다. 어디 잘 봐요. 집었어요? 네, 네. 맨눈으로 머리카락까지 찾아내시는 건데요. 아이고 눈도 발래 우리 어머니. 손에 딸래 간 것 같은데. 건강하게 나이 들어 딸과 함께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시는 할머니. 참 좋아 보이시죠? 그런데 콩을 다 가려내시기가 무섭게 할머니가 빗자루를 집어드십니다. 청소는 할머니가 절대 빠뜨리지 않는 일거라는군요. 할머니는 만약 일 쉬는 게 일이요. 받고 싶은 게 일이요. 그게 농사야. 좀 깔끔한 걸 좋아하시나 봐요. 이게 씻고 닦는 게 일이요. 내가 씻고 닦는 건 안 해. 100세가 넘으면 두 발로 거동하시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요. 할머니, 청소가 그렇게 좋으세요? 언제나 방도 그렇고 머리도 깨끗하게 좋지 이렇게 더럽게 흘려놓은 건 아주 싫어요. 깔끔한 성격 탓에 걸리적거리는 건 못 보신다는 할머니. 여기저기 널려있는 살림살이들을 단숨에 정리해버리십니다. 던지시네. 막 원래 그래. 콩 고르기에 마당 청소까지 하고 나서도 힘이 남는 모양이신데요. 그거 뭐 하려 그래? 아 이거 고기 먹으려고. 난 너 내가 할게. 내가 해. 너는 힘들다 가. 결국 딸의 일까지 차지하고 앉으신 할머니 체력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덕분에 따님이 조금 수월하시겠어요. 그런데 고기를 굽다 보니 주변에 기름이 자꾸 튀는 모양입니다. 깔끔하기로 둘째 가라면 서럽다는 복순 할머니 걸레를 집어들고 마시는군요. 할머니, 아, 설마 고기 잊으신 건 아니시죠? 하지만 그 설마가 고기를 다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째? 이거를 다
나가버려 진짜. 엄마 고기가 다 타는데 방금만 닦으면 저거 하라고 그랬더니만 아이고 못 날아났잖아. 깔끔한 것도 좋지만 딸 순례 씨는 이럴 때마다 속이 상하다고 합니다. 다 탔어 이제 다 탔어. 다 탔어 고기가. 어? 이게 뭐예요? 요. 이렇게 새카맣도록 다 타 이거 어떻게 먹어? 아이 귀찮아. 이렇게 타워놓고 뭘 먹어? 남도 못 먹겠네. 다 탔잖아요. 다 찼잖아요. 요. 요. 안 보여요? 네가 안 봐서 그랬어. 왜 나를 왜? 아이 그렇다 왜? 뭐 하느라고 자꾸 그것만 그 복해봐서 꿈쩍거려요. 앞으로는 걸레질을 조그마하고 이거 해준다 하면 이걸 열심히 해줘야 돼. 앞으로나 뒤로는 얼마고 치고 아이 시끄러워. 앞으로는 뒤로가 뭐야? 아이 먹고 치우래. 아이 먹고 치우면 먹고 치워야지. 말 안 되는 노인네 할 수 없어. 더럽다래야 더러워.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고 있으면 마음이 깨어나고 좋고 이런 집뿐인데 있으려면 옷을 벗고 아주 아 진짜로 싫어요 아주. 왠지 분위기가 싸해진 것 같죠? 얼른 화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셔서 이 밥 잡소. 할머니가 마음을 풀어주실까요? 아이고 이런 아무래도 단단히 화가 나신 것 같네요. 결국 비장의 무기 콜라가 등장합니다. 엄마 이 콜라나 한 잔 먹어 그럼. 고기 구워가지고 뭐 야단 쳤다고 미안하니까 마셔. 받아. 많이 안 들지. 그럼 누구 먹으려고? 엄마 잡숴. 나 어디가 나네. 이씨 아가 건강하네. 역시 모녀 싸움은 칼로 콜라백인 듯합니다. 매직 끓이는 것도 힘들고 1년 농사 1년 지어가지고 오늘 힘들어가지고 1년 농사 짓는 거예요. 평생을 이렇게 매주 끓이고 살았어. 평생을요? 어, 시집 가서 평생을. 수원 보니까 시골이지. 그러니까 시할머니 모두 있고. 지금이야 제법 안정되게 살고 있지만 딸 김순례 할머니도 젊은 날엔 고생을 참 많이 하셨다는데요. 옛날에는 이 겨울에 가서 이 맨손으로 장갑이 어디 있어? 정상을 이렇게 하는 거 뭐가 좋지? 게다가 시할머니와 시어머니의 병수발도 오랜 세월 하셔야 했답니다. 친정어머니는 그 누구보다도 그 모진 세월을 잘 알고 계시는데요. 추우는데 얼른 와. 춥다. 알았습니다. 손이 많이 가네요.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쌍고 밟고 또 키우는 과정에다가 또 하면은 많이 가지. 먹는 일생이 뭐든지 소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고. 수월하진 않았던 세월이지만 어떻게든 버티고 또 살아내고 하다 보니 어느새 85연세가 되셨다는 김순례 할머니. 이제 뭐든 못할 게 없는 것 같으시답니다. 내가 해야 돼요. 아 잠깐만요. 제가 내가 하는 이거 왜? 좋아요. 아니 제가 일을 좀 도와드리려고 했더니 한사코 마다시는군요. 이 정도 무게도 거뜬하시다네요. 알았어 알았어. 어, 저 욕 먹겠어요. 어머머. 옛날에 저서도 키웠어. 야, 대박. 여장부란 이런 분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와, 무거운 소나무까지 단숨에 옮기셨는데요. 같이 떼요? 예, 이거 아니 이거 부서지게. 이제 가마솥에 불만 떼면 메주콩을 삶을 준비 완료. 잘 붙네. 아니, 소나무 잘 붙네요. 아니, 그런데 요즘 같은 세상에 굳이 메주를 직접 만들 필요가 있나요? 산장을 아무리 맛있다 해도
정성이 우리 정성이 안 들어갔잖아. 그 왜 맛이 그렇죠? 맛이 신기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정성이 안 들어가서 네. 둘 이렇게 내가 담근 건 내 식구들 얘기하고 자손도 주고 그게 행복하고 네. 몇 시간 후 어느새 콩이 다 익은 모양입니다. 얼게 좋네. 맛있게 잘 됐죠. 어우 이거냐? 제가 직접 맛을 봤는데요. 맛있게 잘 됐어. 야 달다. 어우 달아. 달아야지 풍년이 된다. 어머머. 드디어 본격적으로 매주를 만들 차례. 제일 잘 익었어 아주. 제일 먼저 삶은 매주콩을 골고루 으깨는 게 가장 중요하답니다. 네네. 이만큼. 어떻게 그냥 짬매요 이렇게 이렇게. 잘해라 잘해. 잘해라. 잘해라. 1년 먹을 간장인데 된장 간장 된 건데 두 가지 빼는데 이거 정신 들여 잘해야지. 어떻게 밟아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102세 할머니의 매주콩 밟기 시범. 이거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 이래 보여. 이야. 진짜 이거 레드데. 예. 이제 할머니가 직접 밟으신 콩을 매주틀로 찍어내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잘 밟아졌네. 예, 잘 밟아졌어요? 어, 잘 밟았어. 이야. 체중이 더 나가는 제가 밟으면 매주가 더 단단해질 거라고 하시네요. 작아요. 이 가상자리를 가상자리로 네. 뒤꿈치를 뒤꿈치로 아 구석구석 예예예 예, 예, 알겠어요. 아니, 오늘 다 밟아주고 네, 네. 이거 밟는 게 힘든 거요. 어 그러네 이게. 드디어 장수 모녀의 매주가 탄생했습니다. 이번엔 매주가 잘 띄어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군요. 집에서 가장 뜨끈한 아랫목에 매주를 뛰는 딸. 할머니도 흐뭇해 보이십니다. 한 해 동안 먹을 된장, 간장 걱정은 내려놓아도 되시겠네요. 저도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다음 날 어김없이 청소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복순 할머니. 어, 내려가면 넘어지면 다쳐. 내려가지 마라. 내려가지 말아요. 하지만 할머니도 여간에선 고집을 꺾지 않으십니다. 준장 이거 줘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힘들어도 내가 해야지. 힘들면 하지 말아야지. 네가 바빠서 안 돼. 네가 일이 많잖아. 그럼 요것만 실고 들어가요? 아, 들어가요. 결국 딸 김순례 할머니가 져주고 맙니다. 딸도 할 일이 많은데요. 할아버지가 계실 때부터 키우던 사슴을 아직 돌보고 계신 겁니다. 먹으라고. 85년세에 가축을 돌보는 일이 쉽진 않으실 텐데요. 얼른 와 먹어. 먹어라. 그래도 운동사만 꾸준히 하다 보니 이것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네요. 그 시각 할머니가 뭔가를 찾으시는 것 같은데요. 콜라가 떨어졌는데. 하하 이런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콜라가 뚝 떨어졌네요. 우리 딸아 어디 갔어? 사료 주러 가셨어요. 아이 콜라 사러 가야 돼. 콜라 없네. 콜라 사러 가야지. 이거 없어. 콜라 500개 없어. 콜라 요거 남은 걸 뭐 먹을 게 있어. 더 먹어야지. 아이고 할머니가 제대로 뿌리 나신 듯하죠. 콜라 사러 가야지. 어디 갔는데 콜라 사러 가려고 그랬네. 콜라 사러 가려고. 딸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혼자 집을 나서시는 할머니. 아, 길이라도 잃어버리시면 큰일 나실 텐데요. 잠시 후 집으로 돌아온 딸. 아 그런데 집이 어? 왠지 허행합니다. 안 계시네. 어디 갔을까? 이 노인네가 미끼로인데 더 어디로 나갔어. 아유 맨날 걱정을 시켜. 아유 어? 신발도 없어.
신발도 없이 어디로 갔을까? 할머니가 이렇게 아무 말씀도 없이 사라진 적은 처음이시다는데요. 여기도 안 계시고? 여기도 안 계시고 어디로 가셨을까? 딸은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같은 시각. 아줌마요. 네. 나 콜라 줘요. 콜라. 요거. 이거 콜라. 담아드릴게. 할머니 왜 혼자 올라오셨어? 딸을 바빠가지고 내가 온다 소리도 없이 혼자 왔어요. 아유, 그렇게 건강하셔요? 딸이 바빠서. 아유. 근데 내가 온다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왔어. 네. 네. 아, 딸이 일하는데 방해될까봐 일부러 말씀을 안고 나오셨던 거군요. 예, 네, 안녕히 가세요. 예, 조심히 가세요. 예. 네. 네. 아, 근데 그나저나 딸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요. 할머니가 홀로 집을 나서신 지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 아이고. 어디 갔다 왔어? 가게. 나 사슴 밥 줬는데 아무리 방방이 찾아도 없어서 내가 깜짝 놀랐잖아. 미끼를 사서 오지도 못하는 줄 알고. 할머니는 딸의 속상한 마음을 알기나 하시는 걸까요? 가가지고 힘든다가 내가 네 몰래 갔다. 아이고 참 네게 먹는 거. 네, 내 사슴 사러 갔다 주고 오니까 그래네. 가 들어가. 마신도 자줄게. 가서 콜라 가지고 가서 얼른 와요. 할머니가 돌아오신 것이 한편으론 다행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화도 나신 듯한 딸. 안 그랬다고 얘기는 해. 아이고. 안 그랬다 해. 왜 그 노인네가 고집이 그렇게 시 안 그랬다 소리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한 때 안 먹어서 죽느냐고. 조금 참아야지. 딸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지. 안 먹으면 입이 말라서, 입이 말라. 입이 막. 입이 말라면 맹물 좀 마셔. 찬물 마시면 좋은 거야. 꼭 콜라만 먹으려고 했어요, 콜라만. 아니요. 찬물 먹어도 안 되고 콜라를 마셔야만. 아이고, 이제는 몰라. 콜라를 많이 잡수고 오래오래 더 살고 싶으면 더 사시든지 이제는 마음대로 하셔요. 나도 모르겠어요. 할머니의 못 말리는 콜라 사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쨌든 새 콜라를 들여놓았으니 작전은 성공입니다. 할머니는 이제야 마음이 놓이시는 듯한데요. 이거는 베개 저런 베개 안 넣고 여는 물병에 넣어놓고 먹고 이거 지금 세 개 이걸 그냥 내 한 잔씩 먹는 거 보면 내가 기분이 좋은데 그래 안 잡수니까 기분 나빠요. 주시면 먹을게요. 네, 잡수일래요. 네. 네. 정이 참 많으신 할머니. 아끼는 콜라지만 제작진에게도 듬뿍 나눠주십니다. 들어가. 아, 시원한 거 잡소. 어찌 내가 자꾸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안 잡수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잘 잡수었어요. 예. 너무 맛있었어요. 예. 그런데 과자는 누구를 주려고 사오신 걸까요? 잘 먹는 줄 알고 아이고 그러자 맛이 없어도 고마워서 잘 먹겠어. 그렇게 그걸 몰라. 내가 엄마 찬이라고 가슴이 답답하고 탔는데 시원한 걸 주면 내가 속이 시원하잖아. 네. 이거 주면 뭐 달큰해서 그러게 뭐. 말이야. 이 다음에 사줘요. 노인네 댕기다 다쳐. 에이그. 잘못했지? 또 사러 가. 또 사러 갈까? 아, 이 다음에 사줘요? 어? 이 다음에 사줘. 할머니 다음에는 꼭 따님 손잡고 콜라 사러 가세요. 그날 저녁 딸 순례 씨는 할머니가 개운하게 쉬실 수 있도록 직접 씻겨드릴 모양인데요. 그런데 할머니는 직접 씻고 싶으신가 봅니다. 어머니가 직접 하시려고 하시네요. 마음에 안 들으니까. 왜 마음에 안 드세요? 아무튼 나도 닦으면 마음에 안 들지만 하지만 딸도 벌써 여든을 훌쩍 넘겨 이런 일들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물이 뜨거워요?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어, 괜찮아. 아, 좋아. 힘이 많이 붙이시겠어요? 내가? 응. 이제는 붙이지. 그전 젊으니까 조금 낫지. 너무도 달래다 차가지고 다리를 못 써요. 넘어져가지고. 넘어진 게 아니라 늙으면 다 그런 거야. 그래서 다 망가지는 거지 뭐. 젊어져 써먹었으니까. 어느새 함께 나이 들어가고 있는 다 모녀입니다. 다 시원해요? 다 말랐어? 머리가 없어서 다 말랐네. 뭐 내가 뭐한 대가 좀. 어린 시절 어머니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할머니를 곱게 가꿔드리는 딸. 내가 빗겨줄게. 어머니가 머리를 칠해가지고. 16세 시집 왔다는 할머니, 그때는 참 고우셨겠죠. 진짜 달랑값이 같이 이쁘네. 옛날에 달래 해가지고 달랑값이 물것값이 같으네. 8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딸 순례 씨는 50여 년 전 남편을 잃은 어머니를 모시고 평생을 함께 살고 있는데요. 때론 친구처럼, 때론 자매처럼 말입니다. 11번 틀고 또 연속 끝나면 7번 틀고 또 다시 9번 틀고. 나는 태권도 하는 거 제일 배. 만일 태권도 하는 그거 봐. 102세 할머니가 가장 손꼽아 기다리시는 방송이 태권도 경기라고요? 오지. 여기 하는데 여기 하자니 여기. 아, 이종격투기를 말씀하시는 거였네요. 이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할머니 발차기도 참 잘하시네. 남이 맞는 거가 어? 때려서 맞는 게 좋으냐고. 그러마 어떻게 치고 이기기 좋잖아. 그러니까 운동만 좋아하지. 저거나 나는 거 안 재미나. 남자들 하는 게 재미나지. 시집 애들이. 여자지 시집아가 뭐야 시집아가. 이종격투기를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시는 할머니. 그런데 딸은 거실에서 다른 방송을 보시네요. 어머니는 태권도 같은 건 안 보시네요. 안 봐요, 난 그런 거. 축구도 안 보고, 할머니가 뭐다 보고, 연속극만 보고, 많은 그리고 자연 보고. 그러면 할머니가 그런 거 보시는 거 좀 이해 안 되고 그러진 않으세요? 아, 약간 그렇죠. 하고 싶은 거 하고, 보고 싶은 거 보고, 그리고 살아야 그래야 되지. 한 집에 있어서. 서로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네요. 딸 순례 할머니가 어디가 아프시기라도 한 걸까요? 원장님 이제 원장님 볼 거예요. 복순 할머니도 걱정이 되시는가 봅니다. 건강검진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검사하니까 큰 병원으로 가봐야 된다고 해서 큰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그래가지고는 수술도 받고. 어머니 때문에 걱정했지. 응, 어머니 어떡하나 하고. 네가 해놓고 날 먹으라고 해놓고 장기를 해놓고 여기 장에 데워서 먹으라고 해놓고 다 나도 얘기해놓고 갔는데 숟갈 들고 숨지도 않고 뒤다 보고 숨지도 않고. 그래서 두 번이나 수술을 하며 어머니를 걱정시켜드린 걸 생각하면 지금도 죄송하다는 순례 씨. 다행히 수술 경과가 좋기는 하지만 아직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들어놓으면 여기다. 자식이 아픈 것을 보는 것만큼 부모 마음이 힘들 때가 또 있을까요? 최근 복부에 약간 불편함을 느끼셨다는 순례 씨. 혹시 무슨 이상이라도 있는 걸까요? 할머니는 조급한 마음에 의사 선생님 손부터 덥석 잡으십니다. 궁금한 것은 단 한 가지 뿐이신데요. 건강하니까 애들도 신경 안 써주지요. 원장님,
어때요? 따님 많이 좋아지셨어? 이제 다 회복했어요. 좋아졌어요. 예. 따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아주 이렇게 살, 이렇게 오래 사니까 어째서 하게. 할머니 건강만 잘 챙기시고. 그러니까. 우리 따님은 이제 안심해도 돼. 네. 네, 할머니. 100년을 넘게 살아보니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이시라는 복순 할머니. 이제 마음을 좀 놓으실 수 있겠죠? 짜장면 사장님하고 막 짜장면 이거 농협에서 돈 꺼내가지고 와가지고 오늘 엄마가 사는 거야? 그래, 오늘 내가 샀어. 그 나하고 둘이 맛있게 먹자. 오늘 왔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돈 꺼내가지고 짜장면 맛있게 먹자. 둘이 나왔으니까. 아, 사주신다고 통장 가져오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맛있게 먹어야지, 엄마. 짜장면은 평소에도 두 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외식 메뉴라지만 오늘같이 기분 좋은 소식이 있는 날에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훌륭한 음식이 될 겁니다. 이게 안 들면 맛이 없어요. 맛없어. 먹겠습니다. 내가 잘 먹을게. 엄마가 사줘서. 그 다음에 또 양념 슬쩍 와서 또 사줘요. 그래, 많이 사줄게. 어머니 오늘 할머니가 사주셔서 더 맛있으시겠어요? 예. 그거보다도 진짜 맛있네요. 맛있어. 네, 맞아. 많이 먹어. 참 평범하지만 누구나 누릴 수 없는 특별한 행복인 듯합니다. 며칠 후 방 청소를 하던 순례 할머니가 한참 동안 뭔가를 찾고 계신 듯합니다. 우리 사진이 없네. 모녀가 함께 찍은 사진을 찾으시나 본데요. 사진도 없고. 이게 추억이 되잖아.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우리 엄마는 이제는 가셨네. 보려고 하니까 없어, 사진이. 나이가 많으면은 참 이게 사진 한 장에 참 추억이 있는 거야. 이렇게 사진 찍었는데. 가서 엄마한테 가서 사진. 사진 없으면 엄마 보고 찍었자 그래야 되겠다. 우리 둘이 사진 찍은 사진이 없어. 없어. 안 찍었어. 그러니까 엄마랑 나랑 있나 혹시 찾아봐. 엄마랑 나랑 둘이 찍은 거. 없어. 사진 찍는 양반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우리 딸하고 둘이 안 찍은 지 어디 가고 없어. 지금 새로 좀 찍어주세요. 아마도 오늘은 두 분이 앞으로 함께 살아갈 날 중에 가장 젊은 날이실 텐데요. 머리 띠내고 이쁘게 나와야지. 이쁘게 하고 이쁘게 사진 찍어요. 네. 이쁘게 찍어주세요. 사진사 양반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예쁘게 좀 찍어주세요. 네. 두 분의 고운 모습 저희가 그대로 담아드리겠습니다. 엄마 오래오래 살아 고맙고 오래오래 사셔 고마워. 오래 사셨어? 아니야. 딸들을 오래 살고 싶어요. 몇 년이나 더 살고 싶어? 몇십 년이나. 너희들 건강해서 나하고 오래 사다. 그래요. 사랑해요. 앞으로도 항상 건강한 장수 모녀 되세요.